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조트에 왔어요. 여기가 힐링하기 좋은 정말 자연 그런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친구랑 둘이 왔고요. 멀어. 여기 안에서 막 수영장도 있고 막 뷔페도 있고 그냥 아예 이 안에서만 해결을 하면서 늘면 될 것 같아요. 저녁에는 술을 먹기 위해서 안주도 이렇게 사왔어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머니. 네, 룸투어 간단하게 합니다. 띠리띠링띵. 와! 아, 왜 자꾸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욕실 마음에 드네요. 욕실 너무 이쁘다. 와, 입욕제 하나 챙겼어야 되는데. 조명 이렇게 딱 키면은 짜잔. 그리고 여기가 룸입니다. 마운틴 뷰. 진짜 주변에 뭐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산뷰.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너무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운틴 뷰에다가 호텔 내부도 이렇게 우드톤으로 너무 예뻐. 아주머니 여기서 쉬시면 어떡하냐고요. 아, 힘들어요. 일하셔야죠. 아, 다 했어. 일 다 했어. 짜잔. 그렇게 하면은 숙소 투어 끝. 여기 2층에 왔는데 2층은 약간 좀 뭔가 웰니스 층이라고 해서 건강해지는 그런 층이래요. 그래서 와, 여기 또 계시네요. 이렇게 책 읽는 공간도 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요가를 배울 수도 있어요. 뭐 읽으세요?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씹이네요. 진짜 나무의 시간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르게 사세요. 이제라도 좀 다르게 살아보기 위해. 룸 가서 옷 갈아입고 수영을 할 거예요. 좋겠죠? 여러분, 저는 이제 래쉬가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수영장으로 출격합니다. 이제 수영장을 갈 거예요. 수영장은 1층에 있고 굉장히 오늘 날씨는 따뜻합니다. 와, 수영장 들어와. 떨어졌어. 어, 저거. 아니, 싫어. 저기 한번 가볼까? 와,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야외 자쿠지가 수영장 옆에 있어요. 뭔가 스위스 부럽지 않다. 옆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야외 자쿠지라서 이렇게 각자 풀장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이니까 안 튀겼어. 콧구멍에 하나 들어갔어. 저 그지 그거 같은 아가씨. 일로 와. 머리 대봐. 머리? 어, 미역 먹고. 물미역. 아, 진짜 이빨로 머리 찍었어. 아, 티나? 티 안 나. 오버하지 마. 찢어졌어. 안 찢어졌어. 아, 카메라 엎어졌어. 사우나. 건식 사우나네.
아, 좋아. 따뜻해. 사우나 왔어요. 갑자기 사우나. 너무 따뜻해.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고 있어요. 진작해야지. 무슨 소리야? 진작해줘. 지금 갑자기 불편해졌어. 갑자기 또 불편해졌어. 아니 근데 영상을 그렇게 찍으면 영상을 쓰겠다는 거 말고 사람 얼굴을 이렇게 찍겠다고. 요즘에 이렇게 찍는 게 대세야. 맞아? 여러분 제가 밥 먹어볼게요. 이러면서 도대체 누가? 여러분 제가 세수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세수를 그렇게 해? 세수물을 왜 먹고 있는 거야? 아. 짜잔. 네 여러분 지금은 6시 55분입니다. 6시 55분인데 저희는 7시에 요가 클래스를 예약을 해놔가지고 요가 프로그램을 지금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요. 뭔가 진짜 딱 힐링하러 온 것 같아요. 뭔가 내일 아침에는 조식 먹고 명상하는 그 프로그램도 신청을 해서 뭔가 딱 자연 속에서 머리를 푹 식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늦지 않게 가기 위해서 지금 출발할게요. 가서 이어서 찍을게요. 잠시 후에 봐요. 왜 넘어가고 이렇게 살짝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움직여보시고 살짝 넘어가고 가볍게 낮춰보겠습니다. 우선은 외덮개 방향을 바라보시고요. 오른쪽 무릎이 너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요. 들었다 내렸다. 네 여러분 저는 방금 요가가 끝났어요. 엄청 카밍되는 그런 요가였고 마음이 편안해진 그런 요가였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왔는데 원래는 여기 바베큐 뷔페가 있다 해서 뭐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옆에 이 안에 있는 다른 레스토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당근하고 뭐 이것저것 섞여서 들어간 주스래요. 배고프지? 그치? 잘 먹겠습니다. 제가 여긴 건강을 생각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주스를 먹어봐. 미디움 레어가 좋아하는데 다행이다. 짜잔 다 먹었습니다. 나쁘게 인사해봐. 그거 건방지게잖아. 그게 그거 아니야? 거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사람의 입에서? 사람이 아닌가? 오렌지 주스. 아 오렌지를 당근 주스. 당근이랑 샐러리랑 사과랑 레몬이 들어갔다. 다 들어갔네. 어쨌든 진짜 잘 먹었습니다. 이제 다시 방으로. 아니 불멍하러. 불멍. 여기 나오면은 이렇게 불을 막 붙여놔줬어요. 이 와중에 뭘 또 보고 있는 거야. 인스타 보고 이 이쁜 불 앞에서 인스타 웬 말이야. 벌칙으로 이따 손 한 번 대. 스마트폰이 사라져야 돼. 자 여기서 베개 삼아서 자. 베개 삼아.
불 소리 좋다. 산책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돌소리, 여기는 물소리, 얘는 잔소리. 뒤지고 싶네. 무서운 소리. 짠. 오, 경쾌했어. 오, 아래쪽으로 덥다. 오, 너무 순탁해. 오, 어떻게 다 치킨 불쌍해. 진짜 병이라니까 그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불쌍하다며. 얼굴에 술 먹으니까 금방 빨개진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을 조식 먹을 때 봐요. 굿나잇, 굿나잇. 잘 자요, 굿나잇. 안녕. 바이바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우리 제리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때 여러분. 막 치킨 듣는 게 더 우선이네. 맞아, 맞아. 바이바이. Say goodbye. 조식. 베이컨이 딱딱해. 가족들이랑 한번 오고 싶다. 여기? 응. 가족들이랑 오면 그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응, 맞아. 사실은 아직 잠이 좀 안 됐어. 잘 먹었습니다. 방금 명상 하고 왔는데 정말 영상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자던데? 있으면 끝까지 걸겠어?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아, 일어날 준비하실게요. 기지개 한번 킬까요? 하는데 꼿꼿이 자고. 아, 너무 편안해서. 그리고 괜찮아? 발로 밟았어. 발로 밟았어. 괜찮아? 아, 자는데 막 옆에서 깨워가지고 얘가. 아, 근데 뭐 잠들기 전에 하라 그랬는데 뭐 자고 있던데 이미 자던데. 아주 자물자물. 아, 근데 옆에서 나 말고 누가 코고는 소리가 들렸어. 그거는 아까부터 들렸던 숨소리였어. 숨소리를 누가. 아니야, 그분 숨소리가 원래 좀 거치셨어. 아는 분이셔? 아는 분이지. 아, 어쨌든 명상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책을 좀 하려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리조트 리캉스 끝났어.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시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 난 너무 만족스러웠어. 다시 올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겨울에 올겨울에 또 오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여기 가족이랑 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러면은 안녕. 안녕.